쳐주었던 베이스를 여기에 담아줄게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하피마마 녹양점입니다. 오늘은 가장 잘 나가는 에이드 종류 세 종류를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먼저 블루 레몬 에이드부터 소개시켜드릴게요. 우선 온수컵에 온수를 담아줍니다. 저희는 레몬 파우더를 사용하고 있어요. 온수에 레몬 파우더도 넣어줄게요. 레몬 에이드니까 블루가 들어가야겠죠? 저희는 이 블루 시럽을 사용하고 있고요. 시럽도 여기다가 넣어줄게요. 다음 이 친구들을 잘 섞어줍니다. 잘 섞어준 뒤에 컵에 얼음과 탄산수부터 담아줄게요. 다음 탄산수를 담아주도록 할게요. 섞어주었던 베이스를 여기에 담아줄게요. 감사합니다. 근데 오늘은 베이스 양을 치수를 조금 많이 했네요. 하고 잘 섞어줍니다. 자, 그럼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서 자몽 에이드를 다시 도전해 볼게요. 자몽 에이드도 먼저 얼음부터 담아줄게요. 얼음을 담아둔 컵에 마찬가지로 탄산수를 부어줄게요. 그리고 저희는 자몽 에이드 베이스를 따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베이스를 계량해서 넣어주도록 할게요. 자, 이제 바로 이어서 청포도 에이드도 만들어줄게요. 청포도 에이드도 자몽 에이드랑 마찬가지로 얼음하고 탄산수부터 붓고 시작할게요. 부어준 다음에 마찬가지로 잘 섞어줄게요. 네, 이렇게 오늘 인기 있는 에이드 세 종류를 만들어봤는데요. 상큼하고 탄산이 있다 보니까 가족들 찾아뵈러 가시는 길에 운전하면서 마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모두들 추석 잘 보내시고 풍성한 한가위 되세요. 안녕.